와. 비대님? 아 진짜 잘 쳤네 진짜. 응? 어? 뭐야? 어 왜? 뭐 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누가? 뭐 왔어요? 기다리던 그게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습니다. 건스! 참비대입니다. 자! 와... 제가 예전에 크레이피쉬를 먹었잖아요. 그게 500만 조회수가 나왔었는데 형 크레이피쉬로 간장 크레이피쉬장 좀 담가줘가지고 일단 크레이피쉬 파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큰 건 없었고요. 오, 네 마리 샀어 네 마리.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요 네 마리를 일단은 쪄가지고 수분을 잘 날려준 다음에 간장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기가 막히다. 삐죽해가지고 손이 찔릴 수 있거든.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살살 잘 따야 됩니다. 멋있죠 멋있죠? 기가 막히죠? 이쁘다. 자 요거 한 마리는 일단 그냥 쪄먹고 나머지는 간장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쪘고요. 푹 식혔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 게장용 소스 살균 제품이죠? 부어줘. 야 진짜 어떤 맛이 날까 이거. 국물 딱 2.5kg가 3마리네 3마리. 일단 하루 숙성한 다음에 뒤 돌려가지고 다시 하루 숙성해서 이틀 숙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나. 세상 모든 갑각류를 보고 보는 가이드가 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네, 우리 녹진이들이 형 간장 크레이피쉬장을 계속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되게 먹고 싶어 네 마리를 샀는데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꽤 먹을만한 사이즈고요. 72시간 동안 딱 간장에 쟀고요. 군침 돌아서 얘기를 못하겠어. 숙성이 됐겠죠. 한 마리는 또 옛날의 추억 그 맛이 그대로 날지 궁금해서 그냥 통으로 다시 쪘습니다. 대한민국 들어오는 크레이피쉬는 대부분 익혀져 있는 것 자숙 제품만 들어오기 때문에 생은 구할 수 없다는 점. 하지만 이 자숙도 또 간장이랑 딱 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했고요. 떨려. 이게 맛이 있는지 황장 있는지 까서 먹어볼 거고요. 이 간장게장 개봉하면서 구워서도 먹어볼 건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야! 일단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게 생긴 것 같아. 진짜 그죠? 갑각류 해체 마스터죠 제가. 자 요거를 딱 떼면은 거드미부터 여기를 딱 따면 여기 또 있어. 여기가 굉장히 삐죽해요. 고양이 발톱처럼 삐죽하기 때문에 이 장갑을 꼭 끼셔야 됩니다. 두꺼운 거. 자 이렇게 해서 다 여기 하면은 요 안에 옷이 없네.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 살이 있는데 얘는 조금밖에 없네요. 피콜로 더듬이 빠는 소리 재현. 이거 맛없고요. 배를 한번 따볼게. 야. 오. 황장. 여기 내장 있는지 한번 까보자. 아. 여기 황장이 보입니다. 와. 황장 여기 보이죠 황장. 황장. 요거 먹어볼게. 야. 너 아직 안 죽었구나. 미쳤나 봐. 야, 손이 빨라지기 시작했어. 야, 씨. 찍어 먹을 만한 그런 건 안 나오는데요. 장이 굉장히 녹진합니다. 이거 진짜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비린내도 없고. 이거 먹으려고 먹는 거요. 그 로얄 젤리 같은 거예요 이게. 아 신선한데 이거? 껍데기도 먹어볼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몸통 있잖아요? 몸통 살이 꽉 찼는지 한번 볼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자 일단 요거는 내가 이걸 깔 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잡어. 자 이렇게 해서 부러뜨려 여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가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위 같은 거 취급 안 합니다.
야, 살 지대로다. 내장이 있거든요. 요거만 빼주시면 돼요, 요거. 요거 새우과기 때문에 요걸 싹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살이 녹아. 이게 뻑뻑하지도 않고 촉촉한 데다가 향이 굉장히 좋아요. 넘기는 게 너무 아까워. 뭐 한 마리가 그냥 순삭됐어. 참피디한테 오면은 갑각류의 무덤이 아닌가. 아, 난 진짜 죽으면은 갑각류들한테 둘러싸일 것 같아. 미안하다. 이거 먹으려고 어그로 끌었다. 3일 동안 중간에 한번 뒤집어만 넣고 못 봤거든? 와, 냄새 봐. 미쳤나 봐. 야, 야. 레전드. 밥솥을 주세요. 이게 맛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밥을 하나 해놨어. 오, 다 묵직해. 엄청 무거워. 간장을 배서 그런가? 자, 넌 올라가라. 넌 여기서 구워줘야 한다. 은은한 불에 구울게요, 여러분들. 간장이 타니까. 까보자, 까보자. 오! 황장이 바로 보이는데? 오! 오! 색깔 봐! 네, 이렇게 따주면 돼요. 꾹꾹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반대로 해가지고. 이걸 내가 왜 진작 안 해먹을 생각을 했지? 간장새우. 간장 쪼르는 거 봐요. 색깔이 간장을 머금어가지고 약간 거머뜩해 주긴 했는데 일단 내장부터 먹어볼게요. 와. 이거 미쳤다, 이거. 끝났다, 이거. 꼬리 붓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줘야 돼. 이렇게 발라. 앉자, 앉자. 크레이핏입니다. 일단 살이 엄청 부드럽고 난 짤까봐 걱정했는데 진짜 한개도 안 짜요. 초밥을 만들어 먹어야겠다. 이거 안 들어갈 것 같고 다시 할게요. 딱 세 번 줘야 돼, 세 번. 황, 둘, 딱 세 번. 와사비가 여기 딱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장님, 궁극의 와사비. 저를 싫어하는 만큼 짜주세요. 예? 예? 저거 실수한 거 있네. 먹어볼게요. 유튜브 최초 크레이피시로 간장게장을 담궈서 초밥해 먹는 남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죠? 반짝소년단 잠깐 보였어. 근데 맛있어요. 요거도 하나 따보자. 와, 살보. 야, 황장, 황장. 이거는 뭐 어떡할 수가 없네. 이렇게 밥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어야 되겠어, 황장에다가. 오, 씨. 야, 미쳤다, 이거. 먹어볼게.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건강검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건강해졌어. 정신이 건강해졌어. 일단은 그냥 먹기보다는 들어가. 들어가. 내장을 이렇게 버무린 걸 여기다 넣어줘, 이렇게. 야, 잘 구워진다. 휴지를 만질 수가 없어서. 자, 여기 참기름 살짝 넣어주고요. 김가루는. 아, 이거는 진짜 혁명인데? 이게 맛이 없을 리가 없지, 진짜. 근데 이게 안 짜서도 좋다. 제가 군소당 갔을 때 그걸로 한 거거든요, 간장을. 야, 진짜 맛있다. 이 크레이피쉬가 굉장히 단단해져가지고 엄청 맛있어. 아.
아, 일단 안 되겠다. 마지막 간장 크레이피쉬 9위입니다. 9위까지 해야지 이제 멸망전 끝나는 거죠. 거의 멸망이죠, 이 정도면. 이거 짜줬을 것 같은데, 저번에 킹타이거 새우 때 짜가지고, 아, 좀 걱정되긴 하는데. 와. 와. 짠맛은 올라갔어요. 하지만은 이 간장의 그 꼬릿꼬릿한 맛이 다림간장 느낌이 나면서 또 색다르네, 이거. 맛있네. 찐이네, 찐. 아하, 아하.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 내장 있거든요. 여기다가 어, 뜨거워. 급해, 마음이 급해. 와. 아, 찍어서 내장 소스. 아, 노른자 먹어달라고? 아니, 정신을 잃고 갑각류만 먹으면은 눈이 돌아가 버려요. 어, 찬피디가 나가버리고 갑신이 들어와요. 눈을 뜨고 나니까 갑질을 한 상태였다. 결과물이고요. 개인적으로 가격이 싸지도 않고 맛은 있었지만은 대게라든지 꽃게 맛있을 때예요. 아직 포란기가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해요, 꽃게랑. 어,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꽃게장 담가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흥미 컨텐츠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가TV 찬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인정! 어, 인정! 순댓국, 콩나물국, 선지해장국, 우린국밥죽, 소머리국, 돼지국밥보다 참피디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순댓국, 콩나물국, 선지해장국, 우린국밥죽.